모든 신인 아이돌 에스파의 윈터가 닮았다는 SM의 전설 김태현을 소개할게요. 태현은 1989년 3월 9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고에서 일남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전주양지초등학교와 양지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레인보우 멤버 노을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중학교 때까지 단짝 친구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중학교 때 노을이 서울로 전학을 가며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지만 가수가 돼서 다시 만나게 돼요. 이후 가수가 되기 위해 청담고등학교에 다니다 다시 전주로 내려와 전주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해요. 태연의 부모님은 집안 대대로 안경점으로 운영하셨는데 덕분에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살았다고 해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아버지가 음악을 권유했고 중학교 2학년 때 SM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 보컬 트레이너는 더원이었고 함께 연습한 연습생은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있었다고 해요. 1년 정도밖에 보컬 레슨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학 밴드 출신 아버지와 동료가요 제가수 출신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각종 음악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해요. 더원은 중학교생이던 태연에게 피처링을 제안했고 태연은 더원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돼요. 더원은 자신이 가르친 수제자들 중 가장 실력이 좋았던 3명을 꼽았는데 김준수와 김재중 그리고 태연이었다고 해요. 재능뿐만 아니라 전주예고지학 당시 3대 얼짱으로 도유명했는데 초중학교까지만 해도 통통한 체형인 탓에 성형으로 이뻐진 게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지만 살을 빼서 이뻐진 걸로 밝혀져요.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는지 2004년 8월에는 자신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8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 대회에 참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렴한 대일에 경쟁률을 뚫고 노래 부문 1위를 하며 SM 엔터테인먼트의 정식 연습생이 되어 재능이 사실이 되고 인정받는 순간이었던 거죠. 당시 자신보다 두 살이나 어린 친구가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진 또 다른 참가자가 있었는데 바로 엠블랙 멤버 지호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학교를 중퇴하고 가수 준비에 매진했다고 해요. 이후 2007년 8월 약 3년 동안의 연습생 생활을 마치고 소녀시대로 정식 데뷔하게 돼요. 당시 멤버들 중에서 가장 연습생 기간이 짧았다고 해요. 심지어 메인보컬이자 팀의 리더까지 맡게 되었어요. 데뷔 후 첫 숙소에서 수영과 윤아와 한방을 배정받았는데 셋이서 바퀴벌레 화형식을 거행했다는 일화는 아직까지 SM의 전설로 남았어요. 다시 만난 세계, 소원을 말해봐 등 발매하는 앨범마다 초대박을 치고 여자 아이돌 역사상 최고의 아이돌로 기록돼요. 당시 남자 팬에게 가장 인기 있던 멤버가 윤아였다면 여덕몰이는 태연이었다고 해요. 태연의 대표적인 별명 탱고를 만든 팬도 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태연의 인기는 외모, 보컬 실력뿐만 아니라 춤 실력도 포함되는데 춤선이 상당히 이쁜 편으로 태연이 모바일 배그에 빠졌을 때 배그춤을 춘 영상이 큰 유행이 된 적도 있어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열애설이 나면 난리가 나는데 태연은 자신의 이상형을 스스럼 없이 말해요. 이쯤 되면 팬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팬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되려 태연을 응원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데 상대가 강동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